그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비즘노트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비즘노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인터뷰 질문을 보내오셨길래 저도 이게 네. 굉장히 깊고 넓은 컨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네. 제가 예시를 이렇게 많이 들어요. 네, 네. 부처님이 손바닥 위에 이렇게 손오공을 날아다닌 걸 보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날아다녀도 이 손오공이 손바닥 위에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비전노트는 내 인생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 도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전노트라는 게 네. 영역이 크게 네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네. 왼쪽은 내 인생의 과거, 네. 가운데는 내 인생의 현재, 네. 오른쪽은 내 인생의 미래, 네. 그리고 꼭대기에는 내 인생의 가치체계, 사명적 꿈, 네. 직업적 꿈, 네. 경제적 꿈, 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위해서 올해 안에 내가 뭘 이룰지가 네. 위에 가치체계가 돼 있죠. 네. 그러면 이 가치체계를 이루기 위한 소스, 자원, 경험들이 밑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과거에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를 만들어내고 그쵸. 현재 것들이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크게 이 네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과거 영역에는 몇 살, 몇 년 때 어떤 사건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인재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교육 총괄을 하면서 팀의 연역 관리를 제가 관리를 했어요. 네, 네. 옮기면 몇 월 며칠 다 팀을 옮겼고 뭐 몇 대 팀장이 언제 오셨고 네, 네. 어느 날 문득 내 연역은 뭐가 있었지? 아~ 내가 국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네, 네, 네. 수없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의 역사를 공부하고 회사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내 인생의 역사 공부는 해본 적이 없네. 사실은 어느 게 더 중요하죠?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중요하죠. 네. 우리 심사원 때 선배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죠? 회사가 훨씬 중요한데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네. 제가 훨씬 중요한데 개인의 역사, 내 역사를 공부하고 되새김하는 게 별로 없는 거. 그렇죠, 없죠. 없구나 이 네, 생각을 한 없죠. 거죠. 사실은 그 과거가 나를 만든 거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네. 그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 안에 내 역사도 있다는 생각을 아, 해야 된다. 그러네, 그래서 그쵸. 과거에 실패했던 원인을 알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과거에 성공했던 이유를 알면 네. 그걸 다시 반복할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과거 영역이 왼쪽에 있습니다. 아. 제가 제 트라우마를 찾았다고 네, 했던 네. 이런 과정에 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통계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이 뭔지 네. 뭐 습관이라든가 뭐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네. 인연 자원이라든가 네. 성공 습관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정도의 성공 자원들을 100으로 봤을 때 내가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지 왜 부족한지 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가운데서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영역에 가면 미래 영역인데 네. 여기서 이제 사망의 예정일이 나옵니다. 아... 미래 영역의 제일 꼭대기에 네. 죽을 날짜 저는 이제 2064년 5월 16일 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아 진짜요? 제 생일이기도 하고 제 네. 결혼기념일이기도 하고 5월, 네. 특이하게 5월 16일이 그래서 전 네. 죽을 날짜를 99세 5월 16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자살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꿈의 기한을 내가 역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아... 64년에서 현재를 딱 빼면 몇 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정의한 사명적 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인지하고 가겠다요. 이런 개념인 거죠. 원래는 이제 77세 5월 16일로 해놨었는데 네. 후배들이 너무 빨리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한 번은 이제 그 무학교회라는 곳에 저자 특강 이 책 말고 이 전 책 네, 때문에 네. 저자 특강을 하러 갔는데. 네. 자 뒤쪽에 이제 연세가 좀 많은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네. 느낌이 80이 넘으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이제 사망 예정일을 강의하는 대목에서 손을 드시던 할아버지가 네. 작가님 그 대목에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본인은 이미 죽고 없는 나이에 그쵸. 제가 죽겠다고 네. 하니까 네. 기분이 나쁘신 거죠. 아. 그래서 제가 그분 뭐 설득하고 이해시키시느라고 그러신 절대 인생을 사소하게 본 것도 아니고 죽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한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설득하느라고 한 5분 동안 네.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뭐 100세 시대라는데 좀 늘려보자고 이제 99세 5월 16일로 그래서 미래 영역에
죽을 날, 날짜, 네. 나이 정해놓고 막대 그래프로 이미지화해야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오늘 이전의 나이는 검정색으로 지우고 막대에서 사망 예정 이후도 검정색으로 지우고 네. 나머지 부분에 남아있는 연도를 네. 써놨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나의 헌법이라고 제가 김상경의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 이렇게 바꾸자 이걸 지키자는 것들을 이제 나의 헌법 김상경의 헌법에 정의를 해놨고요. 그 오른쪽에 버킷리스트 네. 다 아시는 네. 버킷리스트 해놨고 그 밑에는 이제 중기 전략이라 해서 5년이나 15년 단위로 내 인생을 쪼개서 어떻게 갈 거라 뭔가를 이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적 꿈, 직업적 꿈, 경제적 꿈, 전략, 올해 안에 탑 10, 2022년 탑 10 목표 이렇게 네네. 해서 이제 비전 노트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과거의 그 나의 과거를 볼 때는 연대별로 쭉 써놓고 아 이때 무슨 일이서 돌이켜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 중요한 태어난 연도부터 시작해서 그걸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강의할 때 네. 써보란 적이 많아요. 네네. 너의 연역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너댓개 쓰고 나면 못 써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죠. 뭐 생각을 해본 적이 네, 없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내 생일이나 학교 졸업한 날짜, 네. 본인 생일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 네. 거기서 배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긴 하죠. 네. 사실은 저는 연역 노트라는 일기를 씁니다. 엑셀로 거기에 보면 이 비전 노트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록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첫 책이 언제 나왔는지 네네. 제목이 뭐였고 어떤 일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쵸. 강의는 도대체 몇 시간을 네네. 몇 명한테 했는지 이것도 자동 계산이 되고 네. 아. 그렇게 하고 있죠. 아. 그 비전 노트를 만드신 거를 이제 집에 온 딸아이 친구 어머니들이 봤다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이미지화해서 예. 있는 거를 만들기 있는데 예. 남들이 볼까봐 볼까봐 약간 숨겨놓고 이랬거든요. 약간 좀 숨겨놔요. 예. 아, 근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그냥 이해합니다. 예, 거실에 걸어놓으신 건가요, 이거를 비전 보드를? 책상에 그 책상 앞에 이렇게 책꽂이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눈에 딱 들어오는 데가 어땠나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말씀을 후배들도 했어요. 예. 선배님 이런 거 보여주는 인생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쵸, 그쵸. 예. 창피하지 않아요? 예. 나한테 예. 이런 예. 후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보이기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보여줘야 아. 교감이 일어나고 자극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네네. 안 적으면 됩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너무 노출하기 힘든 건 빼면 되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네. 이걸 통해서 누군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을 느낀다면 네. 이거는 나누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집에다 세워놓는 이유는 네. 저는 이제 세 개를 가지고 항상 네. 하나는 회사 책상 위에 액자로 세워놓고 똑같은 걸요? 예. 오. 그러니까 제가 깨어있는 동안은 제가 정의한 내 인생의 어떤 늘 볼 수 있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가리라 그쵸, 해놨기 그쵸. 때문에 그걸 매번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깨어있는 동안 문득 스쳐가면서 반복으로 네. 어떤 네가 나를 중독시켜봐 네. 아니 세뇌시켜봐 이런 네. 개념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회사 책상에 비전 노트 그러니까 네. 비전 타워라고 제가 이름 네. 얘기하는데 네. 드림 타워라고도 네. 얘기하고 네. 네. 회사 책상에도 드림 타워가 있고 네. 네. 집 책상에도 드림 타워가 있고 네. 제가 가방에 지금 있는데 다이어리 네. 표지도 드림 노트가 들어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집에 세워놓는 거는 제가 보려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네. 내 아이한테 그 어른의 등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빠라는 어른의 아이들은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쵸, 하는데 네. 못 보여줄 등을 가지고 있는 어른도 많잖아요. 아니면 보여줄 게 없는 등도 많은데 네. 제가 하고 있는 이게 후배들한테 감동받고 자극받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후배보다 더 소중한 내 아이가 그쵸. 이걸 통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자극을 네. 얻는다면 확인해야죠. 그쵸, 그래서 그쵸. 집에 책상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문제는 네. 어느 날 딸 친구 엄마들이 와서 아, 네. 저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네. 엄청 창피했다고 아.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했었으면 네, 네, 네. 쪽 뭐라고 쪽, 했는데 아, 네, 네. 제가 이제 아내한테 물었죠. 네. 여보 나이가 들면 꿈이 필요 없어 이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꿈 필요하죠. 그죠? 저는요 네.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네. 꿈이 좀 없어도 재미만으로 네. 즐겁게 살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의미하고 건강. 아, 네. 청춘은 재미와 건강 그냥 덤으로 생기고. 네, 그렇죠, 그렇죠. 재미만 추구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되게 허무하고 허망하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살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죠.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꿈이 필요하더라. 아. 그래서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는 애들이 하는 거지 이 문화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른들은 안 하면서 애들은 그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른은 독서 안 하면서 그쵸. 애들 독서 해야 된다고. 독서노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을 사주고 서평을 올리면 지금 선물로 22년간의 제 독서노트, 정리된 네. 독서노트하고 오. 어른용 독서노트 템플릿, 네. 아이의 템플릿을 같이 보내주는 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아시아나 다닐 때 특이하게 네. 선배님의 템플릿 필요 없고 얘 것만 달라는 후배들이 있어요. 아. 엄청 혼냅니다, 그때는. 네, 아. 너는 안 하려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물론 아. 이제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네. 꿈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데다 네. 이렇게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아이도 책을 봐서 이런 독서노트 쓰면 좋겠다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지만 네.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하는 모습을 그쵸. 보여주는 거다 네.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아내분하고 자녀분도 다 이 드림타워 비전노트가 다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설득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설득은 해봤죠. 근데 네, 이제 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네, 네. 아내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아이는 네. 7살 때부터 독서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그 이미지를 네, 네. 보여드리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7살 네. 아이한테 엑셀로 제가 템플릿, 네. 아이용 템플릿을 네. 그 어른용은 좀 뭐 그 목표 실현 그쵸, 그쵸. 이런 어려운 네.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쵸. 아이용을 네. 만들어주면서 네. 딸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지금 나 아빠가 책을 읽고 독서노트 작성하는 거 봤지? 네. 지은이도 해봐. 그러니까 아빠는 늘 회사에 가 있으니까 지은이가 책을 얼마나 읽는지 알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 독서노트에다 작성을 해서 쭉 기록을 하면 10권이 될 때마다 아빠가 영화 보여줄게 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네, 네. 7살은 엑셀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죠. 이 아이가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제일 위에 특기사항에다가 네. 문장을 써놨어요. 네. 엄마, 아빠 10권 읽으면 영화 보여주신다 했죠. 잊지 네. 마세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아이가 독서 습관 한 가지, 두 번째, 독서 노트를 쓰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독서 습관을 만드는 네.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네. 대다수는 책을 읽고 그냥 던져버려요. 네. 근데 저는 되새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하기 위해서 독서 노트의 가장 큰 목적은 네. 읽은 책을 되새김해주는 도구입니다. 거기서 다섯 가지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네. 내가 기대했던 만큼 목표를 실현했는지 네. 5점 만점. 네. 논리적으로 써졌는지 네. 읽기 쉬웠는지 네. 추천할 만한 책인지 실용적 가치가 있는지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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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5점을 주는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었던 책을 계속 되새김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되새김을 하게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제 인생을 바꾸는 콘텐츠 네. 그러니까 킬러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네. 네. 기업의 킬러 콘텐츠가 있듯이 네. 김상경이란 아니면 누구 개인한테도 킬러 콘텐츠가 네. 필요하다. 네. 바쁘고 급한 세상일수록 한 번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중요한데 네. 이 비전 노트하고 독서 노트가 엄청 강한 킬러 컨텐츠예요. 제 인생도 한 번에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거를 이제 전해주고 싶었죠. 네, 이제 독서 노트만 하고 비전 노트는 아직 안 하고 있다. 독서 노트도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아 멈춰 있어요 지금도? 아. 지금 엄청 고민 중입니다. 다시 아. 이거를 어떻게 제 대학교 3학년인데 아, 제가 3학년이에요? 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그 나이면 쉽지 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확실해서 예. 저는 강제로 지금까지 교육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이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합리 타당성을 느끼게 해줄까를 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가님이 꿈을 이루시면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아, 그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이제 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꿈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내 꿈 탐색법 곱하기 내 꿈 오작교. 이건 이거는 이제 이 공식대로 하면은 내 꿈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이룰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예.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네. 나온 얘기인데 네. 제가 인터넷을 업무를 배울 곳이 없어서 네. 밖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나가서 했던 것들이 아 책을 봐야겠구나. 네. 전문가를 만나려면 네. 사람인데 중요한 네. 건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경험도 그쵸. 지식도 가지고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써놓은 게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든 책을 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책을 보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검토 중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가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 중에 핵심 인재들이 주로 세미나에 무대에 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인연을 쌓고 학습하는 게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자, 두자, 세자, 네자로 글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상승식으로 해서 네.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인터넷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 마케팅 하고 싶다고 갑자기 마케팅 팁으로 확 갈 수가 없어요. 없죠, 없죠. 사표 내고 갈 수, 뭐 받아주지도 않고 네.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A라는 지점에 있는데 B라는 지점을 완전히 가려고 생각한다면 네. 그쪽으로 가기 이전에 네. 내가 가도 되는지를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접점이 책에도 있고 실물도 있고 세미나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가지가 간접 경험의 증검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제가 오작교라는 이름을 붙인 게 네, 네, 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 꿈을 연결해주는 네. 이걸 건너서 가다 보면 네. 찾을 수도 있고 그쵸. 찾고 나서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작교란 꿈 오작교란 이름을 붙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바로 이게 갈 거야. 이건 네. 너무 위험하다. 그쵸. 제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뭐냐면 네. 회사에 근무할 때 방학 때마다 제가 직원 자녀 비전 캠프 드림 캠프를 많이 했어요. 네네.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하루나 이틀짜리 만들어서 네. 불러요. 그러고 네. 나서 교육 시간에 여러분 꿈이 너무 중요한 거 알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꿈을 정해보세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해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찾는 거에 대한 가르침들이 없구나. 그렇죠. 굉장히 이벤트적으로 찾는구나. 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눠야겠다. 내가 꿈에 몰입하기 이전 단계까지 탐색기, 준비기, 몰입기로 나눠야겠다. 몰입기는 완전히 뛰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뛰어들까 말까에 대한 간접 경험 쌓는 기간을 있어야겠다. 그러면 탐색기든 준비기든 몰입기든 네.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 통해서 한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100% 지킬 필요는 없지만 네.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건 알고 가야 된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탐색기, 준비기, 몰입기를 곱해서 책 세미나,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를 하게 되면 찾을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9년 동안 네. 인터넷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교육 전문가를 네. 직렬적으로 하다 보니까 9년이 걸렸는데 네. 이거를 병렬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9년이 아깝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 그리고 대두사 사람은 대다수는 지치겠다. 그렇죠. 이거를 병렬로 세워서 동시에 세계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를 네. 그래서 이제 꿈을 찾는 사람한테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네. 내 과거를 돌이켜 봐서 우리가 그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네네네네. 때리면 올라오고 네. 때리면 올라오는 게 내 과거에 여기 저기에 부모님이 반대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네. 친척들이 비난해서 시도하다 말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쵸. 난 좋아서 했는데 네. 난 잘해서 했는데 네. 나보다 힘이 강한 어른들의 반응이나 표정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네. 분명히 몇 번 시도해요. 네. 자기가 좋은 거는. 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숨어 있을 거다. 그거를 잘 돌이켜봐라. 하나하나. 그래서 네. 연역 노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중
거기서 내 재능이나 관심이 있는 거하고 현재 것이 선택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검토 1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네. 가지고 있는 꿈이 1 선택지 그리고 B안, C안까지 한 3개를 네. 일단은 미래까지 생각해야겠죠. 4차 네.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다는데 네. 곧 사라질 걸 내가 꿈꾸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과거의 재능 관심과 네. 미래의 가능성을 조합을 해서 3개 정도의 검토, 탐색, 선택지, 탐색안을 정한 다음에 네. 뭘로?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로 네. 간접 경험을 해봐라. 한 6개월 정도만. 6개월 정도. 그러면 일안에 대해서 한 달에 한 권씩 해봤자 6개월이면 6권 읽어도 네. 그 분야만 그쵸. 목적 독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한 달에 3권씩만 읽으면 되거든요. 네. 1분에 한 권, 2분에 한 권. 그쵸. 예를 들어 누가 최근에 메타버스 책 보냈더라고요. 네. 메타버스가 유행한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 책을 6권 읽으면 상당한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면 메타버스 책을 6개월 동안 6권을 보는 거죠. 네, 네. 뭐 NFT 전문가가 되겠다면 네. 그거를 6권 6개월간 네. 이렇게 책 보고 사람도 한 달에 3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세미나 3번 참석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가면. 네. 커뮤니티 들어가면 이 나머지가 다 또 되거든.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하시다가 3개 분야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죠. 네. 7개월 차 때 딱 네. 정해. 네. 3개 분야 중에 내가 분산 투자했던 거를 네. 7개월 차 때 하나만 딱 정해서 그때부터 6개월간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뭘로? 책과 사람과 세미나 커뮤니티로. 그러면 이 6개월간은 한 달에 3권씩 16권, 8명, 18회 세미나, 네. 18회 커뮤니티 활동이 쌓이잖아요. 네. 앞에 것까지 더하면 24권, 24인, 24회 이게 쌓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딱 1년이 됐을 때 확신이 들면 네. 한번 던져라 그때는. 아... 아니면 네.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때도 꺾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뭐 A라는 분야에서 6개월간 탐색을 한다 했을 때 6개월은 꼭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달만 해보고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이죠. 중요한 거는 네.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네.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서 몇 년 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많죠. 네. 제 또래 직장인 만나면 제 네. 말씀드리면 어디 공항 얘기하면 안 되고 어느 네. 모 공항 지점장인 네. 제 입사 동기예요. 네, 네, 네.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최근에 네. 공항 근처에서 네. 저한테 딱 첫마디가 네. 5년 전에 네가 나갈 때는 안 부러웠는데 지금은 네. 네가 부럽다 얘기해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 네. 5년 남았어요. 4년 네. 5년 네. 5년 후에 나와서 뭘 해야 될지를 5년 후에 시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